네, 그랬어요. 2차 지금 지났어요. 그 3차 뭐냐면 헤드를 장착할 때랬어요. 그러면 헤드를 장착할 때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몸통을 장착할 때 전부 다한 그루의 고목나무 전부 다 전지 작업을 해서 전부 다 이쁘게 만들려고 작업을 신들 해놨는데 이때 엄청난 사람을 희생을 다 시켰던 거죠.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30% 남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이 공사를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연인은 또 뭐냐면 3대 7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30%는 전부 다 죽여야 돼요. 멘토가 이런 말 하니까 속으로도 그랬을 거예요. 아, 30% 정도면 뭐 내가 봐줄 수 있어요. 그 정도 뭐 인구가 지금 한 80억 된다 그러면 지금 90억, 이제 좀 있으면 100억을 넘어가는데 그 정도 되면 30% 하면은 대한민국의 뭐 이렇게 인구 비례해가지고 딱 보니까 아,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멘토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를 전부 다 죽인다는 것은 내할 일을 했을 때 죽이는 거예요. 이 천손들이, 이 지도자들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답, 이 답을 가지고 전부 다 세계의 평화에 전부 다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인류의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이때 뭐냐면 좀 오버된 숫자를 정리하는데 이게 바로 30%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류 공익을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평화로운 시대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면 3대 7이 또 있죠. 70% 정리해야 돼요. 70% 정리하면은 인구가 지금 한 90억 된다고 보고 좀 있으면 100억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의 원래 계획 속에 없느냐? 처음부터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홍이 인간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인류가 필요한 답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면 이 정도 희생을 다 시킬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 정도 전부 다또 희생을 다 시킬 거야. 이건 전부 다 계획된 거예요. 자네 이것까지는 다 계획이 된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자연이 뭐 했냐면은 전쟁이 종식이 안 되니까 이 전쟁을 전부 다 압축을 딱 시켜가지고 어디다 만들었냐면 한반도에다가 남과 북을 딱 쪼개가지고 이 3개의 전쟁을 갖다 압축을 시켜가지고 38선을 딱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휴전. 그럼 세계 대전이 끝난 게 아니고 임시 잠시 휴전된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신이 딱 지켜보기를 한 70년 동안 너희들 성장 폐장할 수도 도와줄 거니까 마음껏 성장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지구촌이 성장한 데가 언제냐면 단 70년밖에 안 돼요. 엄청난 지식과 문화, 기술, 사상, 철학이 만들어지고 사회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기술 발달로 해가지고 사회가 전부 다 이만큼 전부 다 성장 발전한 거예요. 그럼 다 성장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2022년까지. 다 성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2013년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문제 되는 게 남북 통일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사람 말이 항상 노래가 제일 음악 선생님이 제일 강조한 게, 듣기도 싫은데 맨날, 아, 여러분 오늘 통일가 뭐라 했어요? 탁 치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리고 그 집에 갈때 항상 어땠어요? 가방 들어가면서 전부 다. 나는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에 논두렁을 갈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때는 천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게 다 그런 뜻이 있었더라, 이거죠. 원래 통일을 했어야 될 때가 2013년도예요. 근데 때가 지나도 지금 한참 많이 지난 거지. 원래 평화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평화 통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2차적으로 전부 다 어떤 대책을 세운 게 바로 뭐냐면 자연이 신과 신들이 다시 움직이는 게 그러면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서 지금 통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의 지금 힘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뭘 장착하면 될까요? 핵폭탄.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힘이 없어요. 이 삼천리 금성한 자리 3대 7의 나라가 쪼매네, 뿌리 이게 쪼매네, 사이즈 쪼매네. 근데 몸통과 가지는 엄청나게 커요. 힘이 있어, 저 나라는 전부 다. 지금 중국이 으르렁이 돼가지고 지금 핵으로 전부 다 세계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모든 지금 핵폭탄을 갖다가 대만, 일본, 대한민국 전부 다 버튼을 딱 겨냥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 으른거리고 있어요. 자기는 이거 아니까 아버지는 맨날 이것들 갖다가 좀 혼을 내려고 날씨를 갖다가 태풍 오다가 갖다가 중국을 돌리보고 일본을 돌리보고 계속 지금 뭐냐면 자연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경고를 자꾸 날려주는 거죠. 만져보라고.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핵을 장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통일이 안 돼요. 아, 참, 이거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진작 2014년도에 전부 다 평화적으로 통일했으면요, 이렇게 전부 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2차적으로 전부 다 방법을 만드는 게, 신과 신들이 작업하는 게, 대한민국이 전부 다 핵을 전부 다 창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맨 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 딱 하나 있어요. 3대 7의 법칙이 있고, 3대 7의 법칙 속에서 뭐였냐면, 천라신, 지라신, 인이란 난리신. 천지는 가만히 있고, 인이 동한다. 자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 환경 30%를 만들어주고 그럼 40%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전부 다 지혜를 다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신들이. 왜?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전부 다 신들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도 후천시대는요. 전부 다 인간에서 사람이 된 시대예요. 근데 사람 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전부 다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사람이 신이거든요. 그럼 신들은 어떤 힘이 있냐면 이 지구촌도 운행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이 우주를 전부 다 운행할 수 있는 힘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과 신들이 전부 다 천지 대공사하고 지금 작업한다니까 남북이 통일된다. 2025년 가을에 통일됩니다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전부 다 통일되는 줄 걸로 알고 있어요. 통일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핵을 장착할 수 있는 환경도 신과 신들이 벌써 작업해가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스라엘까지 저 가자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 일어났느냐 신과 신들이 작업하는 거예요. 공사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핵을 반드시 장착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전부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가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해요. 말 하나가 숫대발이 돼요. 전부 다 생명을 다 시킨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6.25 때 겪었던 거 그대로 지금 겪어요. 중일전쟁 때 겪었던 거. 그럼 세계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저 가자 주구에도 지금 이스라엘 막 폭탄 떨어지고 엄청난 애들이 막 죽잖아요. 희생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다 희생을 시키더라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싸그리 다 죽이더라도 대한민국이 전부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쫙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분쟁이 그걸 넘어섰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고 300년 전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예언가들이. 그냥 그러면 그 정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지혜를 분명히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이 돼.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가을 지금 통일되기까지 지금 핵을 벌써 어떻게 돼? 저기 유엔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핵을 장착해도 됩니다라고 다 사인 다 떨어진 다음에 우리한테 100일 딱 줄 거예요. 그럼 100일 주면은 100일 동안 핵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설계하에 이 대한민국에 다 만들어 놨어요. 100일이면요. 핵폭탄을 갖다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걸 갖다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오케이, 사인만 딱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핵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과학자가 딱 3명을 딱 남겨놨어요. 이것도 307의 법칙인가 봐. 남겨놓고 정부에서 사인만 딱 떨어지면요. 저 대학원생들, 핵을 연구할 수 있는, 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 딱 데려가가지고요. 저 지하방크 가가지고 다 연구해요. 그럼 100일만 딱 시간 주어지면요. 핵폭탄 그냥 만들죠. 요거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 핵을 갖다 장착했다는 걸 알린데 미국이 사인 떨어지고 저 중국이 그렇고 다른 저기 최고 선진국들이 사인 떨어져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은 절대 핵폭탄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설계 안 해놨을까요? 옛날에 박정희 때 박정희가 만들었던 게 다 있어요. 지금 다 순간에서 분산해가지고. 요거에 다 자연히 다 설계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핵을 만들었을 때 이제 세계 전부 다 공표를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핵을 갖다 이 정도 전부 다 보유하게 됐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숫자도 얘기해 줘야 돼. 뭐 한두 개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 몇천 개를 전부 다 핵을 전부 다 장착을 다 해놨는데 우리가 핵을 갖다가 보유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갖다 전쟁에서 침략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세계 인류의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다 이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의 공표를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 거죠. 해놨을 때 세계는 전부 다 박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구촌에 절대로 핵전쟁 안 일어나요. 왜? 가장 힘이 약한 저 대한민국 뿌리에서 핵을 갖다가 몇천 개를 그것도 옛날에 70년 전에 만든 그 핵 지금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은요 옛날에 저 7, 80년 전에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을 갖다 딱 쏘면요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 않아요. 옛날에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좀 더 수천 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만들면. 그럼 하나가 어디 딱 떨어져 버리면요 이거는 그때 만든 무기는 완전히 올드한 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야 자리 거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